가보자고. 어이구 씨. 새끼. 뭘 할 수 있는데 임마. 뒤에 숨어 너도. 이렇게 얘 방황하냐 이 친구. 왜 글로 가? 뭔데 이거? I need your help. 해당 위치로 이동 중. 스티비 좀 치워 봐. 나 나가게. 나를 빨리 훈련하게 해 줘. 꽃이 탄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 맞지 지금 이거? 아니 그냥 들어가. 아이고. 저게. 꽃이 땡큐. I'm in your debt. 잠깐만. 이빠이브 이빠이브. 이건 또 뭐야? 뭘 할 수 있는데? 야, 오치레비 빤스론 중. 코치 코치. 지뢰비 째다 말았고. 코치 저러고 있고. 나가 임마. 다다다다다. 타겟. 굿 스트라이크. 아이, 콘제 왜 저 찾아보고 있네. 오케이 컷! 현재 컷! 아주 좋아용. 재밌었다. 자주포 내 이놈! 뭘 할 수 있는데 임마. 와. 꿀잼탱. 자, 월탱 제가 12년 했지만 이 탱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와, 1급.
1급 파스코치 철벽, 뭐야, 철벽이 왜 있지?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까? 1등. 3,000 딜에 도움 피해 2,000. 아, 너무 맛있고. 크레딧 적자도 안 나, 이거 별로. 수리비도 별로 안 크고, 탱크가. 탄값도 별로 안 들고. 재밌는데, 이거 탱크가? 상대가 앞에 헤비를 봤는데도 안 빼는 걸 보니까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3번은 꼭 포기. 근데 포지션 왜 이러냐 이것도. 와, 한 대 뭉치는 거 봐. 야, 이거 월펜 공방이 참 맛이 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야, 저렇게 뭉치네 애들이. 이거 저 워십에서나 많이 보던 장면이거든요. 워십에서도 개못하는 팀 만나면은 애새끼들이 라인전 하다 말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본진 근처에서 모이거든. 이거 똑같네. 월펜 몽케종기 모여있네. 미드샷 빡세다. 쟤네 저기 뭉쳐서 뭐하냐고. 옹기종기 폭포를 바꾸고. 뒤져, 딱걸 뒤져, 깝치면. 일반탄으로 바꾸고. 상대도 웃긴 게, 우리 이렇게 존버하는 걸 왜 못 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차를 중에 어디 갔지? 맞았나? 와!
차르 경전 같은 느낌인데 탱크가 차르 경전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더 재미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딜러키가 좀 더 쉬운 느낌을 있는 것 같아요. 차르 경전보다. 온 타겟. Hit it again. It didn't do a thing. 박스 조심해. 너 엉덩이 조심해라. 반통감도 그냥 좀 있는 수준. 6기가 어디로 올려나? 이 뭐야 씨발 이거. 타겟 but not destroyed. 잠깐만. 혼자네. 거기 혹시 엉덩이에 폭 좀 넣어줄까? 야, 내가 일로 가는데 개새끼야. 네가 일로 오면 어떡해. 이게 체코산 기관포다 임마. 생각해보니까 알파데미 이포보다 세네 얘가. 야 이팔 왜 이겼냐 이거. 야 아니 상대도 웃긴게 우리 이렇게 존버하던걸 왜 못밀어가지고 게임이 역전이돼. 이게 진짜 4000딜에 4킬 도움피해 1000정도 했네요. 아, 이 판은 재미를 좀 보긴 했는데 쉽지가 않네. 테사크 테사기 테사기. 저는 포상백의 회전 시제 터보 세팅이거든요. 선회 좀 얘가 선회가 좀 느려가지고 선회를 올릴 수 있는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 회전을 넣은 이유는 그거죠. 이제 기동 에임도 살짝 잡을 겸 이제 애프터 파이어링 사격을 했을 때 에임 벌어지는 것도 잡을 겸 선회 속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킵을 줬고 공격력이 일반 철갑탄은 발당 12 고속 철갑탄은 9고 이제 고폭탄은 24거든요 이제 상대가 물장이면 무조건 고폭탄을 쓰는 게 맞고 총 75발을 발사를 하니까요. 보통은 철갑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상대가 도저히 철갑탄으로 안 뚫릴 만한 녀석이면은 이제 고속 철갑탄 쏘는 거죠. 모듈에 피해를 주는 정도도 고폭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철갑탄이랑 고속 철갑탄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나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계량은 그냥 뭐 딱히 안 건드리고 요 정도.
근데 이제 문제가 탱크가 경전차라서 경전 매칭이 잡히는데 우리는 만약에 1경전 나 혼자인데 상대는 뭐 만티코고 개활지 맵이야. 그러면 사실 게임 진짜 힘들거든요, 초반에. 어쨌든 한 클립 딜이 900에 고폭 딜은 1800이에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딜을 대박을 넣을 수 있다. 좀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킬은 이런 식으로 찍어놨어요. 전차장 무전수는 이렇게. 그다음에 포스는 이렇게. 그다음에 조종수는 이렇게. 나름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차르 경전보다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보다 더 뭔가 딜 넣기 편하고 장전도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재미로 보면은 얘보다 얘가 재밌긴 합니다, 개인적으로.